안녕하세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무농약 친환경으로 농사 짓고 있는 오성한금양농원입니다. 제가 1년 유튜브 한지 1년 됐어요. 근데 지금 3,000명이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이런 거 저런 거 저희 일상생활 한번 보시라고 그냥 갑자기 준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나무 전지하는 거 겨울에 지난 겨울에 전지한 모습이고요. 저희는 주로 황금향을 주 작목이 황금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텃밭에 이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제 작물을 좀 심어서 이제 저희도 먹고 조금 남는 거는 로컬 푸드에도 내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제 이거는 어제 막 비 오는데 이제 저쪽에 도라지에 심고 좀 남은 거 잘 자란 것들 요 언덕배기 개간해가지고 지금 심는 모습인데 아 요거 해고 저녁에 이제 쉬러 왔는데 어우 3,000명이 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준비했습니다. 오늘 못한 과정이 있어요. 한 가지가 설정하기 위해서 내 소개 쓰기 있거든요. 아, 요거 이제 평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몇 번 교육받으면서 이제 요거 이제 홈핀 이렇게 만드는 법 요거 배워서 지금 올린 겁니다. 아, 요거 홈피 작성은 제가 직접 한 거고요. 지금 재작년에 배워서 그때 바로 이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다 잊어버리고 작년 초에 배워서 3월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해서 지금 3,000명 됐는데도 지금 저는 아주 감지덕지입니다. 유명한 농투부도 계시죠? 같이 배워서 솔바이 농원 같으신 분. 근데 뭐 저희는 이거 아직 농사 지으면서 거기에다가 배우면서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안 했더니 1년 늦게 시작하고 저는 이렇게 버벅거리면서 아는 거는 많지만 이걸 표현해서 가르쳐드리고 하는 거를 아직도 버벅거리고 이거 지금 아직도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그래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좋은 정보는 많은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 드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조금씩 이제 실수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해 드릴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안면도에 이제 힐링 여행 이제 같이 유튜버들과 같이 이제 왔던 건데 유친들하고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이게 유튜버 하는 거는 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렇게 해서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놀고 즐거운 시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마음 맞는 유치님들 중에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요 뒤에 지금 이제 조개 캐는 거 있고 요 뒤에 보시면 또 다른 유치님들과 아주 재미있는 게 보내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언니 더 까불어 스트레스 푸시기 바랍니다. 그냥 미친 짓이죠 이게. 근데 아무튼 그냥 영상은 그냥 재밌는 영상으로 보시고 이렇게 푸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언니 머리 나왔어. 신나요. 요 옆에는 봉선화 건강님이시고요. 노영란님과 산골 시인 언니랑 이렇게 해서 놀러 갑니다. 일할 때는 미치게 일하고 놀 때는 또 이렇게 미치게 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 농사 경력이 거난 40년이 돼가요. 이제 그 농사 지은 노하우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틈틈이 이제 계속 올리면서 이제 도움되는 농사랑 뭐 생활 이런 거에 도움되는 유튜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누가 전지 아시겠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미치겠다. 아싸.
유튜버 시작한 지 1년 됐는데 3,090분 구독자 되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